1차량을 운행하고 있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엔진 오일을 1년에 한번 교환하는데 교환했을 때 정비소에서 오일이 묽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장시간 운행도 안 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13개월을 한 번도 안 탄 건 아니죠? 그럼 많이 세워놨겠네, 그죠? 묽어졌다는 얘기는 그러면 뭔가 섞였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하나는 뭐 냉각수가 문제가 생겨서 냉각수 리키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엔진을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면 냉각수 라인이랑 실질적으로 엔진 오일이 들어가서 도는 경로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회가 이런 데서 리키지가 생겨버리면 사실 유입이 되는 당연한 거거든. 엔진 오일의 점성이 바뀔 수밖에 없지.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를 외부나 이런 환경에 온도차가 생기는 데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결로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엔진 오일만 차 있는 게 아니고 공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공기에 수증기도 들어있고, 그렇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이러면서 물이 생겨. 그리고 연소할 때 그 생기는 물들도 있긴 있어요. 연소해서 밖으로 나가긴 하지만 못 나간 상태에서는 응축돼갖고 엔진 오일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점성이 변할 수밖에 없어. 왜 물이 들어가면 점성이 변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은 엔진 오일이랑 점성이 다르기 때문에 섞이면은 당연히 뭐 점성이 떨어질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뭐냐면 하얗게 되거나 아니면 끈적끈적하는 그런 슬러지 같은 물질이 생겨요. 이유가 뭐냐면 엔진 오일의 구성 성분 중에 다양한 첨가제가 들어있는데 특히 점도 지수 조절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폴리머 형태의 첨가제예요. 엔진 오일을 만들 때 점성을 점도를 만들잖아요. 40도 점도, 100도 점도를 만드는데 두 개의 다른 기후를 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딱 점도를 딱 맞게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 안에 폴리머를 집어넣어. 그 점성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폴리머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이 들어가면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밀도가 낮으니까 기름에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럼 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폴리머들이랑 만나서 결합을 해버려요. 결합하면서 밑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밑에 콧물 같은 끈적끈적한 거 있지. 그런 것들이 쫙 생겨요. 어떤 데는 이게 엔진 오일 그 이게 열었을 때 물이 많이 들어간 거는 띡 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더 낀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물이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은 폴리머를 쭉 훑고 내려가서 밑에 딱 가라앉으면 여기에 있는 엔진 오일은 폴리머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점도 지술제가 없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점성이 묽어질 수밖에 없지. 이거 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안 쓰면 그렇게 됩니다. 그 슬러지가 그 생기면 차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엔진 오일에 있는 거랑 섞여버리면 점성이 찢어져요. 그리고 이 슬러지가 많아지면 첨가제들 다 머금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기능을 떨어뜨리게 돼. 마모 방지나 마찰을 뭐 더 많이 생기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슬러지가 잔뜩 껴갖고 밑에 아예 고착화됐다 그러면은 물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러면 위에는 좀 묽어질 거 아니에요. 이 묽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면 사실 뭐 베어링이나 이런 데 유막이 얇아지니까 마모가 됐고, 슬러지가 전부 다 기능을 끌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얘네도 사실 기능이 적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능을 못하니까 프라이브 필름도 적게 생길 거고, 그러니까 마찰이 막 증가할 거고, 그러니까 여론도 올라갈 거고, 뭐 여러 가지 효율상 안 좋고 부품도 망가지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가솔린 엔진이랑 비교해도 돼요? 가솔린 엔진도 똑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그 연소에 대한 게 아니고 관리를 할 때 물이 들어가서 생기는 거잖아요. 엔진 오일 자체는 사실 그 뭐 가솔린이라고 그리고 디젤이라고 그래서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그 현상이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특별한 관리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엔진 오일을 좋은 걸 써갖고 오래 놔둬서는 써도 되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관절도 안 쓰면 삐걱거리잖아요. 너무 많이 쓰면 망가지지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엔진은 계속 시동을 걸어줘야 돼. 최소 뭐 2주에 한 번씩 걸어줘라 시동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다고 막 빵 걸고 이게 끌어나는 게 아니고 시동 걸고서 공회전이라도 시켜주라는 거지. 근데 사실 원래는 이제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엔진 오일 자체를 정말 너무 오래 써서 만약에 슬러지가 잔뜩 생기거나 이런 문제 생기거나 이럴 때는 그때는 플러싱을 해주시고. 그나마 같은 환경에서 물이나 슬러지 등이 안 생기게끔 좀 약간 좀 막아줄 수 있는 엔진 오일의 첨가제들이 조금 있나요? 사실 엔진 오일에 들어가 있는 모든 첨가제들이 다 이런 기능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첨가제 그 들어가는 것 중에 마찰, 그러니까 마모 방지 첨가제가 있고 마찰 엔티 프릭션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애들은 뭐냐면 프라이브 필름을 만들어줘서 마찰열로 생기는 온도로 올라가는 거를 방지를 하고, 표면을 보호해서 마모를 생기는 걸 방지. 그러면은 떨어지는 뭐 이렇게 금속 대부리 같은 걸 막아주네. 거기에 다른 것 중에 엔타이옥시던트라고 해서 산화 방지가 있어요. 얘네는 산화 방지 뭐냐면 엔진 오일 자체가 열산화돼서 막 분해되려고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가서 막아줘.
덜 분해시켜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디터전트, 디스퍼전트라고 해서 청정 분사제라고 하는데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거를 감싸. 그래서 윤활유에 다시 들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얘네들 감싸 둥둥 떠다니면서 필터로 걸러지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슬러지가 안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엔진 오일이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좋게 만들었겠지. 그래서 좋은 엔진 오일이 사실은 오래 쓸 수 있는 이유가 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뭐 메탈로센이나 슈퍼노멀 같은 경우는 어디 포커스를 조금 많이 하시나요? 일단 슈퍼노멀은 사실 그룹3에다가 EPO라는 엔진 그 기후를 넣어서 만든 거예요. 전단 안정성이 좋아서 사실 전단 안정성이 그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 끊어지는 걸 막아준다는 얘기거든. 좋은 EPO를 넣어서 사실 끊어지는 걸 방지했으니까 엔타이옥시던트의 역할을 약간 도와주려고 넣은 거지. 그 다음에 마모방지 첨가제는 내가 여기서 메탈로센 넣은 거랑 거의 똑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룹3로 만든 엔진 오일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효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랑 비교해보면 여기는 기후 자체가 너무 좋은 애들이니까 여기는 이제 슈퍼맨처럼 만든 거고 여기는 배트맨을 만든 거지. 엔진 오일이나 윤활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Come on.